있습니다. 전무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전해주시죠. 혹시라도 제가 당황해서 또 얘기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수는 5월 26일하고 같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지금 야간장에서 343을 뚫었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72,500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조금 이따 그건 얘기해드리고, 다음 주 지수는 347에서 351이 저항. 그 다음에 이제 밀리고, 밀릴 때는 이제 지지라인을 333에서 331 정도 지지라인 체크하라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 2차와 1차입니다. 저항은 2차가 다음 주 현실적인 거고, 지지는 1차가 다음 주 일단 현실적인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두 번째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번 주는 결국 2차 전지 및 업종 대표주가 강세를 줬음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2차 전지가 움직임이 좋을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단 얘기입니다. 이중보기가. 여기 보면 5월 26일 날 주초반 다음 주부터 선별적으로 적극 관심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얘기해 줄게요. 아까 어떤 분이 포스코 뭐 언급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포스코 홀딩스 오늘 마켓텐에서 이종복이가 한 내용이 지금 부유되어 있을 거고, 5월 12일 날 이종복은 5월 12일이에요, 여러분. 5월 12일 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 반등 나올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등 나옵니다라고 확정형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당황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천하의 물건들은 많은데 얘들이 이미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스포로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업종 대표주가 많다고. 근데 그 업종 대표주들은 안 날라댕겨요. 근데 이런 데서 뭐 관심주 얘기하고 그럴 때 종목들이 좀 날라댕기고 그래야 이 방송 보는 분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당황한 건데, 30초 지나면 저는 다시 안정 찾습니다. 이게 이 미스터 진단 클라스라는 거죠. 남들 쳐다도 안 볼 때, 주식이 나락으로 갈 때 대놓고 얘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핵심 주도주하고 배터리를 한 사람들은 이번 주에 대박난 건데, 만약에 다른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번 주에 아마 재미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무지막지하게 좋게 이야기하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번 주 조정입니다. 맞죠? 근데 이종복이가 마켓텐에서도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하지 말라고 그랬고, 지난주 전략도 보시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이번 주 조정을 받을 거니까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그랬을 겁니다. 다 부유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돼요. 대신 이번 주는 반대입니다, 이제. 여러분. 드디어 다음 주에, 근데 지수가 다음 주에 밀리기를 바래야 되는데 안 밀리면은 세게 안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에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을 이제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배터리는 순환매로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를 공략해야 되는 거고, 포스코 퓨처는 보유자 영역이고, 서부터 미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 같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매매 타이밍은 여러분들의 성향과 자금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장도 어려웠고 종목도 변동성이 생겼고 배터리가 폭등했다가 폭락하고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장이 지나갔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스타일이 중기적인 스타일이냐, 아니면은 개별 종목을 선호하느냐, 여유 자금을 갖고 하는 거냐, 담보대출 받은 돈으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만 조심하시면 되고, 담보대출 받거나 이런 급전을 갖고 있는 분들, 이걸 갖고 매매하는 분들만 조심하세요. 나머지는 노프라보릅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거고, 자, 2차 전지 확산 가능하다. 지난주에는 선별적으로 움직였고, 그죠? 예,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만 날라간 거예요, 여러분.
코스모화학이나 이런 주식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죠. 아마 본인들이 더 잘할 겁니다. 이제 확산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반도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형 반도체 조종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좋은 자리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과감하게 드립니다. 칩 관련주 역시 선별적으로 조종을 받았어요. 지지권 종목은 다음 주에 좋은 자리가 가능하다. 자, 인공지능 챗 GPT 말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 요거는 아직도 여러분들은 선별이에요. 이거는 캐시카우가 없어서 그래요. 자, 로봇 여전히 좋은 모양을 만들고 있다. 거래가 증가할 때는 단기로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로보티즘과 로보스타 물어봤을 때 오늘 사서 물어봤으면 좀 거시기하다는 얘기 했던 겁니다. 로봇은 거래가 증가할 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런 진단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선별적으로 좋아졌습니다. LS일렉 신고가, CS윈드 신고가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약한데 이 원전은 1000명 넘어가면 세 종목 딱 뽑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르고 갑니다. 자, 제약주 여전히 좋다. 제약주가 뭡니까? 아, 셀트리온 쪽 제가 강조 많이 해드리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레고캠 바이오를 얘기했지만 신약 2023년 신약 관련주 제가 여기서도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네요. 뭐 이거는 얘기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김복만 전문가 제약주 반도체 많이 알고요. 그 다음에 여인수 선택과 집중은 이종복이가 이야기 안 하는 거 얘기해 주죠. 자동차도 얘기 많이 해주고 이종복은 엔터테인먼트 죽어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엔터 안 봅니다. 그죠? 방산도 얘기 잘 안 하죠? 여인수 전문가는 자동차, 방산, 엔터 다 섭렵하죠. 그 다음에 배터리, 2차전지, 대형주, 마제스터 전문가 꽉 잡고 있고요. 이종복은 포철을 꽉 잡고 있는 거고요. 그죠?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종복은 여기에 있는 주도주 섹터가 가장 강점이 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면서 다른 것도 고루 잘한다. 아, 요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타 섹터가 이겁니다. 히토류, 전고체, 전해액, 폐배터리 등 순환매 가능하고요. PCB, 소부장, OLED 기반, OLED 기반이면 선익 시스템부터 있는 거 아시죠? 양수겸장 종목들 순환매 가능하고요. 공장 자동화 그러면 뭔지 아시죠? 미국 빅테크 관련주, 미국 빅테크 관련주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관련주에 많습니다. 뭐 하나 뺄 거 없을 만큼 섹터가 좋아졌다. 다만 종합이 조종이 없다라는 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격이 떠있다라는 점으로 미루어 고점 매수를 하거나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잘 노리시되 내가 원하는 쪽에 저점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저렇게 사이드로 순환매를 노리라고 말씀드리는 쪽의 주식을 가지고 단기 대응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물건들이 저점에 오면 주저함 없이 매수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나는 거예요. 고점으로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고 제가 그것을 몸소 보여준 게 5월 12일 타이밍에 포스코 그룹주도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거 미스터 진단에서 먼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미스터 진단에서 먼저 들어간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 반등 나옵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이종복이가 5월 15일 날 포스코 케미칼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4월 달에 장이 급락할 때 여기 보시면 4월 21일은 포스코 그룹주들
추격 매수 안 했기를 바랄 뿐이라고 이야기했던 장본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4월 21일은 포스코 그룹주들을 추격 매수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5월 12일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반등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이게 바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주식은 시장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실제 사례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